역대하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번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가 극에 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버린다면 언제 초라한 신세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악인 아합의 꾀를 쫓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버림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악인과 선인의 차이점인 것이지요. 선인이라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지요. 여호사밧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여호사밧이 스스로 군사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모습을 봅니다. 즉, 모압과 암몬이 스스로 싸워 자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적들이 스스로 싸워서 자멸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에 여호사밧도 산당을 피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산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는데 폐하지 않아서 산당에서 계속해서 우상숭배가 행해졌다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된 산당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결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교회에서의 예배보다도 기도원 등에서 신비주의 열심을 추구하는 것은 꼭 산당을 피하지 않고 곁길로 가는 풍조와 비슷한 작태인 것입니다.